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중앙탄면 로암리에 있는 순수 영농용지, 투자용지 매매가 8,000만원이 전 257평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북충주 IC와 충주 기업도시로부터 충주 도심으로 향하는 대로 우측 6m 도로에 접한 257평의 네모 반듯한 전인데요. 아쉽게도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노란색 대로, 하얀색 소로, 핑크색이 소개 토지인 거고요. 토지의 북동쪽 6m 도로에 길게 접한 토지의 가로 길이는 약 50m이고 세로 길이는 약 17m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중앙탄면 로암리이고요. 앞에 보이시는 눈 쌓인 밭이 오늘이 소개 토지입니다. 토지의 동북쪽 6m 도로에서 남서쪽으로 바라본 토지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평지로 아주 잘생겼죠?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 대로에 근접해 서로에 인접한 257평의 절입니다. 토지의 동북쪽 끝지점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도로에 접한 토지의 길이는 약 50m입니다. 앞에 보이는 산 너머 이 토지로부터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충주 기업도시가 위치합니다. 토지의 서북쪽 끝지점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토지의 세로 길이는 약 17m입니다. 이 토지로부터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충주 도심이 시작되고요. 2분여 거리에 충주 최고의 관광공원인 중앙탑공원이 있습니다. 토지의 모습 동영상으로 보실까요? 현재 토지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촬영 중인 거고요. 토지와 도로 사이에 조그만 구거가 있는데요. 녹강이라고 하는 포관을 설치해서 진출입하면 되겠습니다. 밭농사를 위해 설치된 토관을 통해 눈 쌓인 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밭의 둘레로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요. 펜스 너머엔 논이 보이네요. 257평의 넓지 않은 면적이지만 네모 반듯해서 그런지 보시기엔 꽤 넓어 보이시죠? 토지의 바로 앞 6m 도로 뒤로 대로 보이시죠? 왼쪽은 기업도시 방향, 오른쪽은 충주 도심 방향입니다. 요 토지, 농림지역으로부터 해제 가능성이 있는 토지거든요. 해제 가능성만 보고 매입하신다면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될 텐데요. 주말 체험 영농지로 소소하게 밭농사 지으시면서 향후 농림지역 해제를 기대하는 투자용지로 매입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충주시 중앙탄면 로암리 대로 근접, 소로 접, 순수 농업용지 겸 투자용지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로암리에 위치해 있어요. 농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요. 도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형은 정방형 평지이고요. 면적은 257평입니다. 이용 제한 사항은 농업보호구역이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추천용도는 투자용지 겸 순수 농업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10만 3천원, 평당 매매가는 31만원, 공정 매매가는 8천만원입니다.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 가능성이 있는 토지로 투자가치 양호합니다. 충주 도심으로부터 승용차로 5분 거리의 순수 영농지 또는 주말 체험 영농지로 적합한 토지이고요. 세로폭 17m에 가로폭 50m가 6m 도로에 길게 접한 아주 잘생긴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